안녕하십니까. 삼성지구 알림이 감사 스마일입니다. 지난번 지금 삼성지구 이야기 첫 번째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응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지구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삼성지구 남삼성이라는 이름 지도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북삼성이라는 이런 지도 모습이 있는데, 아, 2년 전에 제 생각과 지금 현재 2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 삼성 지구 내에 삼성역과 원흥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흥역이 삼성역보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로 지금 된다는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의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덕양구가 지금처럼 화정에 있는 덕양구청으로만 되지 않고 일산에 있는 동구, 서구처럼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 동구, 서구를 갖다가 보면 지금 덕양구에 있는 화정이 덕양 남구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원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그리고 신원동이라든지 고양동까지 해서 여기가 덕양 북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지구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느끼로는 교통이거든요. 작년에 일산 GTX A라인이 킨텍스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공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전에도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탄에서부터 지금 수서까지는 SRT라고, 수서발 KTX라고 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강남에서 광교까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분당선이 서북부로 연장된다라고, 삼성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때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분당선은 100%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GTX A라인하고 신분당선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뭐 2025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개통,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부가 계획했던 것은 거의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갖다가 주목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타필드가 2년 전에는 개장을 하지 않았고, 삼성지구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가장 크다고 교통은 지금 말씀드렸고, 신분당선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원흥역에서 3호선을 타고 양재를 가서, 양재에서 신분당선을 타서 판교를 가든지 수지를 가든지 광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원흥역에서 판교까지 몇 분 정도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님 얼마나 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3호선이라는 이 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서, 물론 환승이 또 용이하고 배차 시간도 맞아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신분당선이 여기 삼성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의 파급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라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곡 소사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곡이 앞으로 이제 커터블 역세권이 됩니다. GTX A라인도 정거장이 되면서 그리고 대곡 소사선, 경의선, 3호선이 이렇게 네 개의 그 지하철이 이제 쓰는 커터블 역세권이 되는데, 이 대곡과 이 삼성지구와 거리는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서, 지하철 정거장도 세 정거장입니다. 물론 원흥역에서 출발했을 때는 원당, 화정, 대곡인데,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에 지금 개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교외선도 지금 뭐 발표를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